안녕하세요. 구독자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대발입니다. 댓글에 병장님 안섭도 한번 해주십시오. 정하는 그날 저녁에 제가 3시간을 잠을 못 잘 정도로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그 속편으로 난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난석이죠. 남주에 해주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난석이 과연 없으면 생존할 수 없을까요? 우리 남초 야생의 산에 살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아야 이 난석이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고 어떤 역할은 불필요하고 또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겠죠. 야생에 가면 부엽 속에 살아요. 또 마사토 속에 삽니다. 우리 광주 인근으로 가면 황토 속에 살아요. 부엽도 속에는 숨풍숨풍 쿠션이 주어질 정도로 공극이 있죠. 합천에 가면 마사토가 많습니다. 마사토 속에서 자라는 남초들은 이 자리 없겠죠. 왜? 경도가 강한 암석이 화강암이 부서져 있는 작은 입자를 부서져 있는 게 바로 마사토지 않습니까? 이 세 군데에 있는 남쪽에 자라고 있는 곳에 표본을 이렇게 샘플을 채취해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바람을 불어봤을 때 부엽도 속에 자라고 있는 것은 바람을 불면 바람이 나오겠죠. 예컨대 이런 용기에다가 부엽토를 담아놓고 소쿠리에다가 그 다음에 마사를 담아놓고 그 다음에 황토를 담아놓고 밑에서 담배 연기를 올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부엽토는 때가 되면 연기가 나오겠죠. 마사토 조금 더디지만 나오겠죠. 황토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 세 곳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를 배워야 됩니다. 화분 속에 통풍, 통기, 공기 흐름 원활하지 않아도 다 살고 죽지 않고 이제껏 견뎌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분을 판매를 하고 난석을 판매를 하고 또 화분을 예찬하고 난석을 예찬하시는 분들을 뵈면 아 이래야 좋다 저래야 좋다 얘기가 있죠. 물론 그 얘기가 맞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야생상에서 볼 때 극단적으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히 다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제가 다시 풀어보면 팩트입니다. 예. 토양이 난초 뿌리, 난초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거나 많거나 직접적이거나 또 위험에 빠뜨리거나 하는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생육상은 당연히 부엽토가 많은 곳이 왕성하겠죠. 그 이유는 발화를 했을 때 그 생강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PLB가 만들어지고 부엽토는 마이코리자라고 부르는 난초 발화를 촉진하고 도와주는 공생균 그 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균들은 낙엽이나 부엽 이런 것들을 먹어치우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사토에 그 부엽이나 이런 유기물들이 많겠습니까? 적죠. 뭐 마이코리자라는 난균이 뭐 먹을 게 있어서 많이 먹어야 뭐 똥 오줌을 사적게 가지고 그게 난초로 전달되죠. 마사가 많은 합천 또 어떤 지역 등등에서 유묘 어린 생강근이 만들어지면 대부분 단엽 비슷하게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영양 자체가 좀 덜 가고 하니 또 우리 마사가 많은 곳은 우리 화강암이 pH가 조금 낮아요. 그렇다 보니 화강암이 모암이 되어서 마사를 통해서 표토가 되는 산에 가면 pH가 좀 낮아요. 앞에 물 주는 시간 때 말씀드렸죠. pH 7이 되어야 여러 가지 무기물들이 잘 흡수가 된다. 자 그렇다면 이 난석은 여러분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산에 있는 마사, 황토, 부엽 이런 토양이 되는 것이죠. 토양은 두 가지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물을 지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갈에다가 나무나 채소나 이런 건 쉽지 않죠. 자갈이 물을 머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심지 않죠. 다 어디 심습니까? 헐게다 심죠. 또 헐게다 심을 때 우리가 퇴비나 그를 많이 넣죠. 왜 넣습니까? 토양의 성질이 소포되어져서 물하고 이런 비료분들을 많이 머금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비료분을 공급했을 때 이 비료분을 난초에다가 난초가 원할 때 실시간으로 안정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성능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갖추어지면 pH는 수돗물을 주기 때문에 이 난석이 가지고 있는 이 pH는 실질적으로 저는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이 난석의 pH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난석에 물이 묻었다가 가기 때문에 이 난석이 가지고 있는 이 pH는 직접적으로 H2O라고 부르는 물 속에 pH의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난석은 토양인 만큼 난초 뿌리에 위해 해를 가하는 정도의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안된 난석이 바로 무엇입니까? 혼합토입니다. 이 난석, 혼합, 우리가 여러분 제가 양주 중에 발렌타인이라는 술을 참 좋아합니다. 이 발렌타인을 보면 표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주 위스키, 영국이 종주국이죠. 잉글랜드. 그 영국이 다 처음에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맥주 만드는 호흡으로 만들죠. 이 보리를 발효시켜가 만들어진 그 알코올, 저 농도로 태우면 맥주가 되고 고농도로 졸으면, 고농도로 만들면 그게 위스키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의 몰트, 보리로만 했는 것은 몰트 위스키라고 부르고 이것저것 좀 섞어놓은 것은 블렌디드라고 불러요. 자, 몰트 위스키도 좋습니다만 대부분 블렌디드 위스키를 더 좋아하죠. 그게 몰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해소시키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 난석, 한 가지 재질로 되어 있는 돌보다는 이걸 가지고 단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거 있죠? 저희들 관유정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다섯 가지가 섞여져 있습니다. 이게 혼용이라고 그러죠. 혼용.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난석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사용해 보니 이게 가장 편리하고 수월하고 안정적으로 성적을 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드나운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방송을 하면 뭐 자기 집에 서는 걸 쓰라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도가 있다면 다공, 구멍이 얼마나 많이 생겨 있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구멍은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예, 구멍이 있어야 물하고 비료가 구멍 속에 들어가 있죠. 구멍은 압력이 생기죠, 구멍은. 자, 여러분, 아파트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바람이 안 옵니다. 아파트 두 개 붙이면 뭐가 됩니까? 골바람이 생기죠. 그게 뭡니까? 홀, 구멍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압력, 하나의 흐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난석은 구멍이 많은 것과 구멍이 작은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건 녹소토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 개 부서지죠. 자, 요거는 녹소토하고는 조금 더 경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잘 요렇게 됩니다. 이건 잘 안 부서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스마토라고 부르죠. 이건 더 안 되죠. 이거는 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도가 4개로 나눠지죠. 여기에다가 지금 요 작은 입자라서 좀 없는데 조금 대립으로 가면 게르마늄석, 또 제올라이트 이런 거의 암석에 가까운 것들도 첨가를 하기도 합니다. 일본에 가면 과거에 이게 저 우리 구두나 양복 맞춰주듯이 맞춤을 해주는 또 분이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조금 이름 있는 분들은 일본에 가서 수제로 맞추어서 요거 조금 첨가해달라, 저거 좀 첨가해달라, 이거 배합을 맞추어서 사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자, 난석은 저희들도
기성제품으로 나오는 곳에서 이 녹소토를 30% 정도 더 첨가를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황토로 만든 이 소성난석은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앞에 이 세 개는 자연석이에요. 자, 이 난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화산이 팍 터졌을 때 화산재가 하늘에 막 날아다녀요. 화산재 아시죠? 비행기 못 듭니다. 이게 빗물과 함께 땅으로 떨어져서 퇴적이 된 것입니다. 먼지가 퇴적됐다는 거죠. 그 재가 퇴적됐는데 그때 아주 소프트하게 퇴적이 되는 것과 조금 하드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구독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제주도에 갔었는데 제가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현무암이라고 부르는 암석이 있죠. 그거는 용암입니다. 화산재가 아니고 그 현무암, 그 날카로운 그 용암, 그 용암을 부수어서 보기 좋다고 남쪽에 심어놨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것을. 여러분, 이 난석 애기 피부에다가 이렇게 긁어가지고 상처 나면 안 돼요. 이거 상처 안 납니다. 여기서부터 납니다. 상처 나면 안 됩니다. 난초 뿌리, 술만한 난초 뿌리 한 개가 얼마입니까? 돈이 500만, 700만 합니다. 뿌리 하나가. 이 난석들은 좀 산성이거든요. 이 산성을 화산재가 확 날아가 떨어졌는데 당연히 산성이겠죠. 산성 비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산 터졌을 때. 이 화산재가 가지고 있는 화산재가 성분이 되어서 만들어진 이 난석에 pH를 조금 중성으로 돌려놓으려니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만들 때 황토 가루, 먼지 같은 황토 가루를 엿판, 우리 엿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걸 깨달아야죠. 이 엿판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첨가하느냐 하면요, 황토 가루에다가 숯 있죠. 숯을 많이 섞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속에는 숯이 절반 정도 들어가고, 예컨대 황토 가루가 절반 정도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반죽을 해가지고 로에다 들어가서 고열에 굽어버리면 숯은 전부 타버려가지고 기화, 기체 상태가 돼 없어지고 중간에 그 숯이 가지고 있던 그 공극은 전부 다가 뻐끔뻐끔하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속에가 다공질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난석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해주려고 이게 첨가됐다고 합니다. 근데 경도가 좀 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도 높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난초 뿌리는 여름에 만들어질 때 지금철입니다. 앞에 끄트머리나 피부가 없죠. 이 피부가 없는 것이 이 단단한 난석과 만나서 물이 빠져나가 건조가 됐다가 물이 공급에서도 팽창이 됐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이 단단하고 날카로운 데 계속 부딪히면 여러분 상처가 나죠. 피부 없기 때문에. 이때 상처가 나게 되면 혈소판과 같은 물질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난초 곰팡이나 균들은 거기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난초를 죽입니다. 그래서 난초를 안 죽이고 잘 키우는 데는 이 난석의 역할과 성능, 난석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여름을 나고 난초를 지켜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